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총선 낙관론. 지금 이제 총선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비관론보다 낙관론이 여러분들 다 호소력이 크죠. 호소력이 크는데 오늘 이제 한 분이 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 글을 요약하게 되니까 지금 이대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합니다. 다만 뭐 이런 낙관론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요지는 개인적으로 낙관론을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또 희망이나 낙관이라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사람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뭐 이런 낙관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상황을 호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국민의힘에 압승합니다만은 무슨 근거가 있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자기가 이런 주장을 펼칠 때는 이런 근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기꾼하고 아닌 경우는 뭐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글을 보고 한 분이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고영박이란 분입니다. 선관위의 조작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이긴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 듣는 국민은 그냥 시키는 대로 투표만 합니다. 당락 결정은 선관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 정권의 1인자와 2인자들이 선거 부정을 적극 은폐하고 선관위 사기 세력과 카르텔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이긴다는 겁니까? 저는 신이 아니라 선거 결과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사기 세력의 선거 조작으로 국민의힘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들에게 개헌선이 무너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공박사 TV에서 많이 배운 것을 옮겨 적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글을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제가 이런 낙관론을 제시한 분이나 또 낙관론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뭐 그런 주장을 펼치신 분에 대해서 뭐 나무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는 낙관론을 펼치려면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과거 선거에 비해서 변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 선거에 비해서 이런 것이 변했기 때문에 낙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10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0번의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어떻게 조작됐는지가 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작이 됐습니까? 사전투표장을 찾는 진짜 투표자 수 몇 명당 한 명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4월 15일 노원병의 이준석 선거에서는
다섯 장당 한 장을 이름 네 장당 한 장을 바꿨고 그다음에 4월 15일 이름 총선에 민경욱 후보의 인천광역시 연설에서는 다섯 장마다 이름 진짜 표 다섯 장마다 한 장 표가 더불당 후보 이름 표가 이름 기표가 된 것이 실물 위조 투표로 투입되고 전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6분의 1 가짜 노은병의 이준석 후보는 5분의 1 가짜 2016년 은평갑의 박주민 의원은 6분의 1 가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뜬금없이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당선하고 마지막 이런 공직선거였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분의 1이 가짜지 않습니까?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역대 사상 최고 이름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조작에 대해서 모두가 침묵을 했고 그래서 10번이 조작이 일어났는데 11번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국힘당이 이길 것이다. 그 이야기는 선관위 국힘당 편을 들어준다는 말입니까? 교육의 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장을 펼치기 전에 주장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무당도 아니고 뭘 가지고 이긴다는 말입니까?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관철시켰습니까? 아니면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는 사전투표자 수 여러분들 개수가 가능한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동안? 윤 대통령 계시는 2년 동안 무슨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응? 국힘당이 여러분들 그동안 제도 변화를 뭘 이루었습니까? 포만 잔뜩 잡았지 않습니까? 꼭 같은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 조작은 10번 똑같은 프로그램을 썼다 이야기죠. 프로그램 돌리는 돈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여러분들 집권 2년차가 안 됐듯 실시됐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역대 최고치 이런 조작을 하는데 4월 10일 총선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국힘이 승리할 것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들인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정신들 좀 차리자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거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할 거다. 그 사람들 걱정 안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에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선거 만지는 사람들이 좀 걱정할 거다. 두려워할 거다. 좀 두근거린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 안 할 걸로 봅니다. 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조작해도 아무 이야기 못한 걸 다 하긴 했지 않습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를. 그런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열 번 했는데 한 번도 수사도 안 받는데 그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하긴 했지 않습니까? 무자비하게 이런 조작하더라도 대통령 입 다무는 거 봤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그거 조작했다 이러면 대들겠습니까? 절대 깨돌이가 대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젊은 날 경제학이라는 사회과학을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 이후에 연구자나 작가로서 계속 활동했기 때문에 언론인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논거가 있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데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사심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봐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과학자로서 여러분들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뀐 거 없이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물론 미래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뜻밖의 일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과학적 발견에 이런 기반을 두면은 그 사람들은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부활시켜야 되는 것이 너무나 그 사람들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하겠죠.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게 되면은 거의 친문계는 다 이렇게 그냥 다 제압당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에 모아지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생각을 할 수 없으면은 그럼 자식들하고 고생하는 수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제가 과격한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사적인 욕심이 있어서 말을 굽혀야 될 사람도 아니고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말견 하는 사람들이 말을 굽혀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하고 저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